안녕하세요. 여러분만의 IT 기사 읽어주는 여자, 블로터 구구뉴스 박서윤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는 조금만 덜 정신없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뉴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왓챠가 360억의 투자를 받고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번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독점 공개하면서 인기를 끌었죠. 저도 해리포터 팬으로서 왓챠 정기 구독했거든요. 이번 투자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다고 하는데요. 왓챠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어떨지, 또 넷플릭스와 왓챠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스포티파이는 6만 곡의 트랙과 40억 개 이상의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40억 개라니 얼마나 많은지 가늠도 안 되게 많네요.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들 전부 바짝 긴장하겠죠.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과 스포티파이가 어떠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연일 최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연일 최고가를 치는 반면 대중의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고가를 이어가는 데 관심이 떨어진다는 건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고 보니 몇 해 전에 제 주위에서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을 때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잠잠한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비트코인은 더 신중하게, 아시겠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오늘은 좀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